안녕하세요, 선크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퍼펫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휴지 두루마니로. 근데 이거 엄청 간단한 거예요. 여름 방학 숙제로 해서 가기엄 좋아요. 저는 제 가족이 만들 거예요. 우선 이거 아빠, 이건 엄마. 이건 저, 하고 이건 동생으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물은 사인펜하고 휴지 두루마리에서 그거 다쓴거 하고 가위만 필요합니다. 네, 우선 제가 입을 만들 거예요. 앞을 정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엄청 많이 잘라야 이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쓰레기통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구멍 봐가지고 이렇게 짜잔. 연필 긋기 쓰레기. 연필을 깎은 다음에 여기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좋겠다. 하지만 저는 오늘 퍼펙트를 만들 거예요. 우선 눈 까만 사인펜으로 눈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남자. 한쪽만을 그렸어요. 잠시만요. 이 사인펜이 잘안 나오네요. 네, 하고 잘라는 거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안녕.
넥타이를 하나 그려줄까요? 넥타이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아빠니까. 넥타이 하나 그려드렸어. 아이고, 출근해야겠다. 난 갈게. 이거는 너무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해볼게요. 제 깜짝이 2개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이걸 만들어 주셨거든요. 요번 엄마가 그립 만들 거예요. 엄마, 아빠 쓰레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 애기 그거 쓰레기 들어 만드는 거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러면 아빠 하지만 저는 이거 그냥 뽀핏으로 사용할래요. 뽀핏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훨씬 잘 엄마 눈에 짝짝이가 돼버렸어. 엄마는 이렇게. 하고 엄마는 립스틱 해줄게요. 빨간색 립스틱으로. 옛날에 아빠가 그렸을 때 엄마는 립스틱.
저는 지금 뭔가 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좀 이상해졌네요. 제가 엄마한테 옷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제 저를 만들 차례예요. 저를 만들게요. 제 가위가 조금 안 좋아해요. 아빠 가위 좀 가져와 주실 수 있어요, 안방에서? 내 안방에서 가위를 너무나 안 돼서 전 줄무늬 티셔츠 입고 있는 걸로 할게요. 전 지금 줄무늬 티셔츠 입고 감사합니다. 안방 가위가 왔습니다. 네. 너무 안 되네. 저랑 동생은 줄무늬 옷을 입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우리 둘이 다 줄무늬 옷을 입고 있어요. 됐다. 가위를 그냥 넣었어요. 입 벌리고 있는 게 됐어요.
이건 좀 아니네요. 이건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두 개만 만들게요. 네, 이거 두 개만 만들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엄마 퍼펫과 아빠 퍼펫을 만들었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또 잘, 또 잘한 재밌는 거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